안녕하세요. 일진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아마릴리스가 아주 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오늘 꽃 구경 시켜드리려고요. 요게 요때 아니면은 또 꽃을 못 보거든요. 화려하고 아주 정열적으로 펴졌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확 져버려요. 그래서 요때 딱 봐줘야 됩니다. 아마릴리스의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지금 꽃 폈을 때부터 관리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꽃이 펴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꽃이 지면 지자마자 바로 꽃잎을 잘라 주셔야 돼요. 혹시 씨앗을 받기 원하신다 그러면 씨방 바로 밑에를 가위로 싹둑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피었던 꽃수만큼 다 씨방이 엉그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씨방이 엉그러서 채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씨앗이요, 얘 등치에 비해서 되게 얇고 자잘합니다. 제가 지금 씨방도 보여드리려고 익히고 있거든요. 엉글리고 있으니까. 잉? 아, 이게 맞는 말인가? 엉글리고 있다는 게. 아,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큰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제가 아마릴리스의 씨앗 엉근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그 크기감이나 입체감이 확실히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피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요. 어른 손을 이렇게 펴도 다 재지 못할 정도로 되게 소담스럽고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릴리스 꽃 한번 피면 저기 멀리에서도 따, 나 아마릴리스요. 나 빨강이요. 이러면서 아주 매력을 뿜뿜 뽐내줍니다. 존재감 확실하죠. 제가 석달 전에 찍어놓은 아마릴리스 9근의 모습입니다. 아마릴리스는 희한한 게요. 봄이 되면은 꽃대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는 이렇게 지키고 서서 꽃대를 올릴지, 잎을 올릴지 살피고 있는데요. 그거 코빠트리고 왜 살피고 있냐면요. 이렇게 9근 두개 중에 왼쪽에 거는 꽤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작년부터 꽃을 펴주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9근은 얘가 요래봬도 몇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면서 얘가 올해는 꽃을 필지 아니면 그냥 또한번 성장을 해서 잎을 올릴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앞만 봐도 오른쪽에 9근은 좀더 크긴 해야 되겠어요. 그쵸? 얘가 그러면 9근이 한 3년 이상은 커야 꽃대를 올리는가 봅니다. 얘가 적어도 2년 이상은 자란 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꽃대를 먼저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타임랩스로 꽃 피는 것도 다 찍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확히 한달 후인 3월 27일 영상이네요.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작은 9근은 잎을 올렸고 왼쪽에 나이 먹은 큰 9근은 꽃대를 올렸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튼실하죠? 이렇게 꽃대를 먼저 올린 다음에 뒤따라서 잎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흘쯤 지난 후인데요. LA에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봉오리도 이제는 제법 커서 붉은 잎술을 살짝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소리도 좋기도 하고, 비 맞는 모습도 이쁘기도 하고, 또, 아, 이비 그치면 금방 꽃을 피워주겠구나 싶으니까 그 이쁜 거 보느라고 그냥 한참을 넋놓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 찍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아, 버릇이네요, 제가.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뚜루뚜루 떠나버린 걸 뚜뚜루뚜루
난 지금 후회하네요. 그저 두루두루 지는 세월이 내일은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잠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잠밖에 빗물 같아요.